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떡볶이를 소개하는 떡볶인입니다. 오늘은 신흥산역에 위치한 현선인의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떡볶이 때문에 다른 걸 못 먹는 게 슬퍼. 이거 완전 여왕님 얘긴데요. 현선인의 떡볶이는 기존의 용산역 앞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다가 점점 확장해서 이렇게 가게로 자리를 잡고 지금은 분점도 여러 군데 생겼더라고. 대박스! 여기 매운 떡볶이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맞아! 서울 4대 매운 떡볶이에 속한다더라고. 메뉴는 기본 분식류들로 다양한 세트로 판매하고 있네. 나는 전 메뉴로 구성된 현선이 콤보 세트로 주문했어. 짠!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현선이 콤보 세트야.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 김밥, 그리고 쿨피스까지 이렇게 15,000원 가격에 구매했어. 아! 그리고 떡볶이는 순한 맛과 매운맛 두 가지가 있는데 1,000원을 추가하면 두 가지 맛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문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매운맛이고 뭐가 순한 맛인지 모르겠어.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딱 옛날 떡볶이 맛 난다. 순한 맛, 매운맛. 맛 차이 장난 아니다. 떡볶이! 순한 맛 먼저 다시 먹어볼게. 순한 맛은 한눈에 보기에도 매운맛보다 국물이 더 묽어. 국물 먼저. 진짜 먹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포장마차에서 먹던 떡볶이 맛이 딱 느껴져. 포장마차에서 먹어봤던 떡볶이? 딱 그 익숙한 맛이 느껴지는데 끝맛의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맛이 베이스로 깔려있고 매운맛은 거의 안 느껴지는 편이야. 칼칼한 맛도 없는 편이고. 떡은 말랑말랑한 밀떡인데 한번 퍼졌다가 식으면서 다시 탱탱해진 식감이 느껴져. 양념이 굉장히 잘 배어있고 이 떡이 전형적인 밀떡 맛인데 양념이랑 진짜 잘 어울려. 매운맛 먹어볼게. 아까 살짝 맛을 봤는데 오, 깜짝 놀랐어. 매워서. 매운맛은 안 매운맛보다 양념이 더 찐득찐득해. 진짜 확실히 매운맛이 이거에 비해서 거의 한 7-8배로 매운 것 같아. 얘는 매운맛이 아예 없다고 볼 정도로 순하거든? 근데 얘는 씁쓸한? 약간 씁쓸하다고 느낄 정도의 매운맛이 올라와. 매운맛 떡도 먹어볼게. 되게 중독성 있어. 계속 먹고 싶은 맛이야. 매워 매워. 매콤해. 참맛은 달콤하고 쫄깃한데 잠시 뒤 매운맛과 향이 확 올라와. 엽떡이나 신정 같은 매운 떡볶이 프랜차이즈와는 완전히 다른 매운맛이야. 우리나라의 청양고추 맛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매운 고추에서 나는 이국적인 매운맛과 향이 느껴져. 이 집의 시그니처 떡볶이는 매운 떡볶이고 더 잘 나가고 대중적인 건 순한 맛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겠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절대 못 먹어. 너무 매워. 어묵도 먹어볼게. 어묵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얇은 어묵이야. 어묵은 냉동 보관을 하는지 냉동된 냄새가 살짝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어묵은 좀 아쉽다. 매우니까 순대도 먹어봐야겠다. 순대 맛있다. 순대 당면이 엄청 포슬포슬해. 부드럽고. 소스 찍어서. 떡볶이 양념이랑 순대랑 되게 잘 어울려. 이번에 김밥도 먹어볼게.
꼬마 김밥 같은데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네. 오, 참기름 향이 엄청 강하다. 김밥도 나름대로 맛있네. 고소한 맛이 좋아. 맛있다. 이번에 찍어서. 그리고 김밥의 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떡볶이 소스랑 찍어 먹었을 때 조합이 진짜 좋아. 이번엔 튀김. 오, 튀김이 보기에도 너무 예뻐. 맛있다. 김말이. 만두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고구마도 있다. 튀김이 전체적으로 맛있어. 깨끗한 기름의 맛이 나고 식감도 바삭바삭해.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메뉴를 떡볶이에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특히 순한 맛 떡볶이. 떡볶이 양념이라고 다 잘 어울리는 게 아닌데 여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야. 같이 먹는 거 추천 추천. 오늘은 신용산역 근처에 있는 현선인의 떡볶이를 먹어보았다. 서울 4대 매운떡볶이란 명성에 걸맞게 매운떡볶이가 인상 깊었다. 먹자마자는 생각보다 안 매운데? 라고 방심했다가 3초 뒤에 뒤통수를 맞은 듯 혀를 찌르는 매운맛이 올라왔다. 청양고추나 캡사이신의 매운맛이 아닌 독특한 매운맛과 향으로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떡볶이의 맛이었다. 단맛이 베이스로 깔려있어서 단맵단맵의 조합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드는 중독성도 있었다. 순한맛 떡볶이는 포장마차에서 먹어봤을 법한 익숙하고도 맛있는 떡볶이라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호불호 없이 좋아할 것 같다. 사이드 메뉴 중에서는 튀김이 제일 맛있었고 떡볶이와의 조합도 좋았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먹어봐도 좋을 법한 떡볶이 맛집이라고 생각된다. 오늘의 떡볶이 일기 끝!